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권, 진짜 생활권은 천국에 있는 거다.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본적인 이유. 왜 너희가 나를 찾아올 수 없느냐? 분리가 됐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.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체적인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. 24절.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,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,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않냐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,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왜 나한테 오지 못하느냐?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니까, 죄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풍덩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차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뭘 나한테 올 수가 없다,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위에 저 가늠한 여인, 너희가 저 여인이 죄를 졌다고 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. 저 여인이 회개하자면 어떻게 돼요?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. 죄 가운데 죽는 거를 내가 은혜로 용서해 준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. 그렇죠?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은혜로 용서해 준 거다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, 너희가 왜 나한테 오지 못하느냐?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, 죄로 뒤통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. 올 수가 없는 거다. 근데